큰 기대 없이 구매해봤다가 약간 스며드는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나도 저 향수 진짜 잘 쓰는데 괜히 같이 뭔가 동질감도 느껴지고. 네일 오일이에요. 에이? 향은 굉장히 좋아요. 저 이거 진짜 너무 기대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심지어 요즘 너무 핫한 브랜드야. 우리 몰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좀 재미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아이돌 분들은 뭐 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이돌들이 광고 없이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탈탈 털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처음은 에스파 지젤님이 추천을 한 꿀템, 바로 스킨케어 제품이에요. 두둔. 퍼셀 초유포화 디펜스 앰플입니다. 뿌리는 앰플 미스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화장하기 전에 뿌려줘도 되고요. 화장하고 난 뒤에 수정 화장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멀티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특이하게 눈에 띄는 점은 뒤에 붙은 네이밍이 앰플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왜 이걸 앰플이라고 하지? 저는 미스트라고 왜 부르지 않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형감이 에서 느껴지는 게 아, 확실히 앰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스트 타입은 굉장히 가볍고 뿌리면 그냥 날아가는 타입이잖아요. 이 제품은 뿌리고 났을 때는 미스트보다는 조금 더 피부 위에 온전히 남아있는 수분감이 유지가 되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저는 구매하기 전에는 가격대도 은근히 있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볍게 휴대하기에도 괜찮고 뿌려서 수분감을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연예인분들이 좋아할까? 아무래도 장기간 비행기를 타거나 외출을 하거나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건조한 환경에서 가볍게 뿌려줬을 때 수분감이 오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제품이랑 조금 비교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달바의 미스트가 조금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달바 미스트가 조금 더 유분감이 도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성분들이나 수부지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퍼셀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가볍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큰 기대 없이 구매해봤다가 약간 요즘 정착하고 요즘 약간 스며드는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퍼셀에서 구매를 하다가 배송비도 무료로 할 겸 같이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그냥 가볍게 리뷰를 해볼게요. 이거는 메이크 오버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수정 화장용으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안에 왕큼 면봉이 들어있어서 그 면봉으로 돌돌돌돌 굴려가지고 노폐물 각 뭉쳐져 있는 화장을 걷어내주고 난 다음에 위에다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같이 올려가지고 간단하게 수정 화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스틱인 것 같은데요. 저는 평소에 수정 화장할 때 토너 패드로만 수정 화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가격이 두 개에 할인가가 4,500원이면 그다지 썩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화장이 엄청 잘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평소에 그냥 토너 패드 쓰는 거랑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나쁘지 않았던 제품이다. 네, 뭐 위생적으로 쓰기 괜찮고 휴대성도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가끔 뭔가 장기간 비행기를 탈 때나 오랫동안 외출을 할 때는 하나쯤은 들고 나가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여러분 짜잔, 르세라핌 채원님이 쓰고 있는 조말론입니다. 얘는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의 헤어 미스트예요. 해외 직구로 구매하느라 꽤 오랜 시간 기다렸고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말론의 잉글리시 앤 프리지아를 쓴다니 괜히 같이 뭔가 동질감도 느껴지고 아, 나도 저 향수 진짜 잘 쓰는데 저거 헤어 미스트 잘 쓰셨구나 라는 생각에 괜히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이 프리지아 향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봄, 여름철에 잊지 않고 꼭 뿌리는 향수 중에 하나인데요. 헤어 미스트랑 향수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헤어 미스트가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운 느낌?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향수 자체에 너무 톡 쏘고 강하고 무거운 향 무게감이 싫으셨던 분들은 헤어 미스트를 향수처럼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거는 몇 번 들고 나가서 뿌려봤는데 그냥 가볍게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향수처럼 몸에다가도 뿌려주기도 하고 이걸 뿌리고 나가니까 저 네일 해주시는 네일샵 원장님이 향수 못 뿌렸어요. 향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아, 저 조말론 뿌렸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헤어 미스트 뿌렸어요 라고 하니까 괜히 조금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건 무슨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시중에는 이
프리지아 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 브랜드가 진짜 많다라는 거 아시나요? 제가 이 프리지아 향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이걸 가성비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을 좀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달바의 헤어 퍼퓸 세럼인데 제가 이거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제품인데 이름이 로제 프리지아야. 어떻게? 휴대성 자체로는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를 생각해본다면 달바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흔들어서 뿌려주면 이게 유수분 밸런스를 진짜 잘 맞춰주면서 모발 끝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졌던 거를 뿌리기만 해줘도 금방 촉촉하고 금방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기능적인 면까지 생각을 해준다면 달바도 나쁘지는 않다. 향도 똑같아요. 향마저도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그 여러분들의 약간 취향껏 선택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얘는 헤어플러스의 단백질 본드 앰플의 카카오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 쇼핑하기나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라이브 방송을 잘 노려보신다면 50% 이상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고몸이 아니라 라이브 때를 노려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하고요. 얘는 그냥 그 프리지아 향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크림 제형도 아니고 로션 제형이라서 모발 끝에다가 쓱쓱쓱쓱 문질러가지고 보습을 더해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사실 기존에는 달바의 퍼퓸 스프레이랑 요거랑 기존의 헤어플러스 파랑이 이렇게 삼총사로 잘 쓰고 다녔거든요. 그냥 톡톡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요 단백질을 쫙쫙쫙쫙 채워주다 보니까 저는 기존에 그냥 헤어플러스 잘 쓰던 사람으로서 그냥 그 조말론의 대체제도 많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에스파의 카리나님이 진짜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진짜 해외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일본 여행 가면 사려고 지금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데 내일 5일이에요. 에잉? 그 유튜브에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거기 맞나? 거기에서 정말 잘 쓴다고 하면서 스태프분들한테 선물을 해줬었던 내일 5일인데 그때 이제 왕창 선물을 해줘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향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중에서 조금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 24시 45분? 이 향을 구매를 했고요. 이 우카네 네일이라는 것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일본의 네일 아티스트분이 런칭을 한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갔을 때 백화점이나 샵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일본에서도 꽤 인기가 많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패키지는 손바닥만 하고요. 실제 안에 네일은 그냥 손가락 한 마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리고 롤 온 타입이라서 조금 더 편리하게 큐티클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향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24시 45분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향을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우디하면서도 시트러스 향이 같이 느껴지는 향이에요. 그래서 뭔가 은은한 플로럴한 향을 기대하시는 분들보다는 뭔가 차분하면서도 우디하거나 약간 중성적인 향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향이고요. 향 자체가 뭔가 아로마 향이 느껴지다 보니까 향에서 느껴지는 힐링 그리고 향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너무나도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기능적인 면에서는 너무나도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기능적인 면에서는요 그냥 약간 쏘쏘해요. 큐티클이 엄청 진정이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가지고 소량씩 발라보고 있는데 발랐을 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큐티클과 각질이 올라오다 보니까 기능적인 면에서는 막 100% 200% 추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평소에 휴대하면서 쓰고 다니는 거는 요거는 그냥 웨이크메이크로 올리브영 가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얘도 그냥 뒤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큐티클 오일 쓱쓱쓱쓱 바르는 제품인데 얘랑 아까 소개했었던 그 오일이랑 비교를 해보면 큰 오일감의 차이는 없다. 그냥 약간 그 오일 느낌은 비슷하다. 그래서 향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뭔가 선물용으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지만 가격 대비 생각을 해본다면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더 가격 대비 낮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왕 일본 여행을 가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다음은 트와이스 나연님이 찐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바디 로션을 소개해볼게요. 와, 저 이거 진짜 너무 기대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심지어 요즘 너무 핫한 브랜드야. 어떡해. 짜잔. 불리예요, 여러분. 불리 요즘 너무 핫해요, 여러분. 이거 요즘 라이브 할 때마다 거의 막 품절 대란에 구할 수도 없고요. 제가 면세점 가서 구하려고 했는데
있는데도 막 잘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얘네 요즘 왜 이렇게 핫해요? 근데 트와이스 나연님까지 쓴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또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일단 패키지 자체가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욕실에다가 놓고 싶은 패키지이지 않나요? 이름은 레 비지날 다마스크 로즈라는 향이고요. 로션 타입인데 생각보다 조금 꾸덕꾸덕하기는 하고요. 발림성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이 다마스크 로즈는 그냥 진짜 생장미향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미 백송이를 꺾어다가 내 몸에다가 바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바르고 나면 바르지 않은 쪽 손등이랑 바른 쪽 손등이랑 부드러움 자체가 정말 달라요. 여기는 뭔가 애기 피부처럼 맨들맨들 부들부들 보슬보슬한 느낌이고요. 안 바른 쪽은 그냥 정말 내 피부 느낌. 그래서 분리를 바른 쪽이 확실히 더 보들보들보들보들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저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진짜 그 가격 대비 값을 할까라고 했는데 바르고 나서는 약간 인정하게 됐어요. 정말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20대 중반 혹은 30대 여성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향이에요. 바르고 나면 첫 향은 진짜 로즈향 가득한데 남은 잔향은 약간의 머스크 느낌도 나다 보니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 느낌? 뭔가 성숙한 여성의 느낌? 약간 디올이 생각나는 느낌도 들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분리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몰랑이분들 지금까지 아이돌분들이 광고 없이 찐으로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을 리뷰해보고 어떤지 느낌도 설명을 해보고 대체 제품이 있다면 대체 제품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우리 몰랑이분들 어땠나요? 좀 재미있었나요? 제가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아이돌분들의 꿀템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